발굴 초기 2008년 9월 초 이간수문 흥해 상단이 처음으로 노출된 모습. 성벽 바깥쪽. 구 동대문 운동장 발굴은 2008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해 9월 축구장 부지 발굴에서 이간수문 홍해 부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간수문은 동대문 운동장 지표 3.7m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발굴 중간, 2008년 11월 초, 홍해 내부 퇴적물 위에 박수석이 있는 모습. 성벽 바깥쪽. 이간수문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홍해 내부와 물길 석축, 그리고 성벽에서 철근 콘크리트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파일은 동대문 운동장을 재개축할 때 성벽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기초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발굴과 복원을 위해서 철거하였다. 발굴 완료 2008년 12월 초, 퇴적물을 모두 제거한 이간수문 초기 축성 모습. 이간수문 홍해 내부에서 길이 444cm 목재가 발견되었다. 목재는 도성안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한 목책 시설의 일부로 청계천의 오간수문과 수원 화성의 예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아, 방금 이간수문 전시장에 들어가서 전시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들어갔더니, 아, 전시 그 자료실은 폐쇄가 됐네요. 자,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간수문을 다시 구경하러 갑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이간수문 그 근처에 있는 운물입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이간수문 근처에 있는 건물지 터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옛날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 부지 그 건설할 때 철거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발굴된 다 유적 흔적들입니다.
자, 여기 또 우물이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또 역시 축구장 부지 그 철거할 때 공사할 때 발굴된 유적 터입니다. 여기 보니까 화강암 돌에 그 위로 이제 시민트가 발라져 가지고 기와 조각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네요. 자, 이거는 화강암 위에 저기 황토에다가 기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장 가상자리에 있는 역시 유적터이네요. 자, 여기도 또 우물이 있네요. 자, 여기는 그래도 꽤 깊습니다.